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쿠기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에 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러분이 가장 매혹적으로 보이는 순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앞에 준비된 4장의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 딸기, 두 번째 소시지, 세 번째 빙수, 네 번째 케이크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부터 숫자 1, 2, 3, 4로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3초 뒤에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기 카드 해석할게요. 이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눈치가 빠르다기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감각 또는 어떤 상황을 살피는 생존형 눈치에 가까운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정말 본능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뭔가 내 신념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도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쪽의 눈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각이 둔하거나 굉장히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신 분들 혹은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분들이 질문자님 같은 분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성숙하다는 느낌,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또 질문자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감각적인 것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해봤던 거, 신기한 거, 새로운 거, 경험해보시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고요. 무언가를 보실 때 그게 어떤 머릿속의 잔상? 이미지로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나 되게 강렬하게 끌리는 좋은 이미지로 남을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봤을 때 그 장면이 기억 속에 남아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미지도 잘 보시기 때문에 타인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겉모습이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 많으신 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꺼냈는데 또는 내가 먼저 호의를 좀 보여줬는데 그쪽에서 시큰둥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유가 뭐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질문자님 확실한 거 좋아하시고 심플한 관계 그리고 애매하게 구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 대할 때 머리 쓸 수 있죠. 근데 질문자님은 그냥 머리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보는 거 하고 싶지 않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조금은 단순한 관계 만들어 나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춘다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춘다 그런 식으로 서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상대 쪽에 맞춰간다 라는 거는 딱히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천천히 약간의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떠본다,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재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단칼에 잘라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조금 두고 보다가 그냥 서서히 조금씩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갖고 계신 기운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조금 강하긴 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끌어당기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가는 쪽으로 끌려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외적인 부분도 좀 보자면요.
일단 질문자님 처음 봤을 때는 약간의 깍쟁이 같은 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고생 안 해봤을 것 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도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눈빛을 봤을 때도 사람이 좀 건강하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나 봐요. 그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되게 냉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질문자님은 조금 감정적인 성향이 더 많이 비쳐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의 속성을 가진 양의 기운, 달의 속성을 가진 음의 기운,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는 양에 가깝고요. 근데 강렬한 태양은 아니고 봄날의 햇볕 같은 그 정도의 따뜻한 느낌이고요. 절대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면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막 너무 꾸며놓는 거? 이것저것 덧대는 거 별로 어울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색깔도 어두운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일 거고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은 하관, 입이에요. 이게 이성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조금은 깍쟁이 같지만 할 때는 한다. 어떤 시원시원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태양과 달 중에서는 따뜻한 속성을 더 많이 가지신 분이고요. 비유하자면 무늬가 없는 단색의 느낌? 깨끗하면서도 뭔가 숨기는 게 없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드러나는 투명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소시지 카드 해석할게요. 이분들은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상황, 얼굴을 안 보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게 가능해요. 거짓말도 하지만 막상 직접 만났을 때 감정을 못 숨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성에 젖는다? 랑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굳이 꾸미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질문자님에게는 오히려 좀 더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뒤끝도 없는 편이고요. 다른 사람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쟤는 어떤 사람 같다, 무슨 무슨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하거나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궁금해해주고 먼저 관심 보여주면 호감이 금방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번거로운 일들, 귀찮은 일들 그런 거를 딱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이성분들이 질문자님 같은 분들에게 끌리기가 좋아요. 왜냐면 일단 뭔가를 주면 그거에 상응하는 피드백이 바로 오고 고마워할 줄도 알고 반응해주고 하니까 계속 뭔가 주고 호감을 보여주고 싶게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자님 성향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 어려운 거 안 해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은 웬만하면 다 열려있고 받아들이시는 편인데 근데 이게 그냥 자유롭게 감정 가는 대로 대책 없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실수하는 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 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켜보시는 편인 것 같고, 특히 본능적으로 위아래 서열 관계를 잘 읽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무조건 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편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밀리는 쪽 있죠. 짠해 보이는 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성과주의라거나 뭐 물론 뛰어나고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호감을 얻는 건 당연한 거지만 되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깊게 관심이 가거나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공과 사는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편입니다. 사적인 문제가 일할 때 개입되는 것도 싫지만 내가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어떤 공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감정 나누고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적인 얘기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죠. 근데 타고난 기운 자체가 세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세다고 하죠. 그런 분을 만나면 조금은 휘둘리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외적인 특징 보자면요. 공작새의 날개처럼 굉장한 화려함을 지니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크다기보다는 화려하게 꾸밀수록 뭔가를 덧댈수록 잘 어울리는 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꾸몄는데도 과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요. 태양의 속성을 가진 양의 기운, 달의 속성을 가진 음의 기운 두 가지 중에서는 외모에서 양의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게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화려한 쪽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차가운 쪽보다는 따뜻한 쪽을 더 흡수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색깔 선택하실 때 푸른 계열보다는 붉은색, 분홍색, 주황색, 갈색 이런 계열 선택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게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조금 화려하면서도 사람이 좀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이고 나머지 하나는 좀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인데 뭔가 정해진 틀이 있을 것 같은 체계가 있을 것 같은 이미지고요. 신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살성이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때 물론 밖에서 잘 웃고 밝게 행동하시지만 조금은 사회생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이목구비 중에서는 눈과 이마 쪽을 드러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쪽이 시선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평소에 막 가리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드러내시는 게 좋고요. 이목구비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본래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따뜻하면서도 태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 계열을 매치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조금 화려하게, 조금은 과감하게 시도해 보셔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빙수 카드 해석할게요. 이분들은 일단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고민하는 분이에요. 이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진짜 나에게 필요할까? 내가 저걸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신중한 면이 있고요.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부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단칼에 안 된다! 라고 거절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마음이 조금 약한 편이고요. 상처도 잘 받고 정도 잘 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인간관계 좀 칼 같고 뭔가 확실한 거 좋아하고 특히 돈이나 경제적인 거, 일정과 관련해서는 되게 효율적인 거 중요시하고 약간의 계산적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하실 때는 가끔은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될 만한 면을 보고 누군가를 믿거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관계에서 질문자님을 보는 거랑 사적인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보는 게 아주 상반된 이미지일 것 같아요. 우선 공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내가 막 희생한다? 내가 무조건 양보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말이라도 해보거든요. 안 한다, 못 한다, 또는 이거 좀 더 줘라, 나 이런 거 원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적으로 조금 친해지는 순간부터 뭔가 마음의 벽이 되게 빨리 허물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합이 잘 맞는다 느껴지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기억도 잘 하시는 편이고요. 되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심한데 또 정작 어떤 순간에는 속을 감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질문자님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감정이 이렇다 정도는 알지만 뭔가 이 감정을 정의한다? 까지는 잘 안 하시는 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단언하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무언가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라고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격하면 원하는 걸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안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이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적으로 만나면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이고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공적인 관계에서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사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잘 열어주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양에 거의 비례해서 마음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타고난 기운이라고 하죠. 기가 세다, 약하다 이런 쪽을 봤을 때 사실은 질문자님이 기가 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기가 어느 정도 좀 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충분히 혼자서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실 때 크게 손해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외적인 특징 보자면요. 약간은 오묘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물감 같은데 그 물감이 밝은 색만 섞인 게 아니고 어두운 색도 조금 섞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태양의 속성을 가진 양의 기운, 달의 속성을 가진 음의 기운 중에서 달의 속성이 조금 더 가깝고요. 뭔가 말수가 적어 보인다는 느낌? 표정이 다양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뭔가 선 넘는 거 싫어하실 것 같고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신 분, 약간은 자기 고집, 주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로 느껴지고요. 이미지가 막 또렷하게 어떤 개성이 있다기보다는 은은한 느낌에 가까운데 얼굴이 절대 평범한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볼륨감이 있는 형태에 광대가 있다거나 턱이 좀 발달되었다거나 코와 같이 얼굴에 있는 뼈가 발달된 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똑똑할 것 같고 자기 주관이 있고 야무질 것 같은 걸 떠나서 조금 비밀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뭔가 이분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옷이나 머리 색깔 같은 거를 결정하실 때에도 조금은 한 톤 낮고 차분한 쪽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 이분들은 색깔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소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같은 색이지만 느낌만 조금 바뀌는 쪽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질문자님의 얼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중반부 코예요. 이 부위를 통해서 연애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성을 만나실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악세사리를 굳이 착용하시거나 화장을 짙게 하시는 식으로 얼굴 쪽에 뭔가를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너무 가리지 말고 드러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콧대와 눈썹 주변 깨끗이 유지하시는 것 당연히 개운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케이크 카드 해석할게요. 일단 이분들은 즉흥적인 상황 또는 어떨 때는 계획을 세우는 거 둘 다 괜찮아요. 딱히 까다로운 편도 아니고 호불호도 없지만, 다만 무언가 정해져 있는 상황 있죠? 앞으로의 것들이 다 예상되는 그런 상황을 재미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한 가지 일을 매일매일 똑같이 오래 한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중간에 내 시간도 조금 가지고 싶고, 좀 휴식하다가 다시 또 흥미가 붙었을 때 집중해보고 싶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이 어떤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매일 똑같은 느낌으로 평온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 혼자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굳이 고르자면 집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심한 쪽이 낫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일적으로도 뭔가를 하시다가 잘 안 되면 일단 포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놓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간 할 수 있다. 반포기 상태?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서 가능성을 쥐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뭔가 해보자, 같이 하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같이 해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너무나 계획이 없고 그냥 말만 앞서는 타입이면 좀 많이 답답하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근데 질문자님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언가에 올인을 하시더라도 항상 10% 정도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자님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적인 부분보다 사람과의 유대관계, 실제로 나에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더 보거든요. 따라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관심사가 맞지 않고, 특히 그 사람이 내 심리 추측하면서 다가올까 말까 간보는 사람일 때는 아예 사람에 대한 흥미 자체가 훅 떨어지죠.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을 보실 때 너무 속보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도 드러나고 되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원하는 걸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 윗사람들, 상사, 연장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잘 맞춰주고 충족해주는 면이 있죠.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성이나 모든 사람을 보실 때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딱히 없고요. 뭐 이거는 절대 안 돼, 저거는 싫어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좀 끌려야, 내가 좋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누가 나를 좋아해줬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순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끌림은 사실은 없는 편이고요. 어쨌든 첫눈에 내가 마음에 들어야만 관계가 좀 진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타인이 뭔가 규칙을 정하고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막 통제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렇다고 되게 자유를 갈망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거를 지키는 거, 내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타고난 기운이라고 하죠. 기가 센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막 이겨먹겠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 되게 묻어내요. 감정적으로 딱히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딱히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아예 반대 성향, 굉장히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은 뭔가 더 여유로운 사람 같고요.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자님의 외적인 특징을 보자면, 성격은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주관이 좀 뚜렷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려 보이는 편이거나 약간 귀여운 느낌을 주는 분인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여우나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에 가깝고, 뭔가 이미지가 느끼하다거나 과한 면이 없고 담백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 중에서는 따뜻한 쪽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좀 다정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차도남, 차도녀처럼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선한 쪽에 가까운데, 이게 막 순박하고 수더분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함부로 할수 없는 성격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보면은 좀 자신의 일에 많이 몰두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나 봐요. 좀 바쁘고 항상 분주한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제가 아까 약간 귀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던 게, 웃는 모습이 되게 순하달까? 선한 감정 100%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첫 인상이 되게 유리한 분이에요. 딱 봤을 때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적당히 어떤 관리가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도 조금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채도가 조금 있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다만, 너무 어려 보이는 스타일을 굳이 선택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단순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질문자님의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는 입술, 하관 쪽이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붉은기가 조금 들어가면 좋은데, 다만, 옷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붉은기가 너무 많으면 되려 나이에 비해서 좀더 성숙해 보인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은 차가운 쪽으로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조금 짧은 쪽으로 하시는 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깨끗한 이미지, 앳된 이미지를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딱 봤을 때 더워 보인다 라기보다는 산뜻하고 가벼운 인상에 가깝고요. 언니, 오빠라기보다는 친구 또는 동생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입술이나 볼에 생기가 돌수록 좋고요.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이성과 관련된 운이 좀 트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